어항 속 기능성 물고기 한편. 오늘은 시아미즈 알지이터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능성 물고기의 대표종은 알지이터, 오토신, 안시 등이 있죠. 각각 개별 영상에서 만나보기로 하고 오늘은 시아미즈 알지이터를 만나봅니다. 이름의 뜻을 그냥 보면 어려운 듯 하지만 풀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시암은 태국의 옛 명칭으로 시아미즈는 태국의 혹은 태국 출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태국 출신의 알지이터, 알지는 이끼니까 이끼 먹는 물고기, 즉 태국 출신의 이끼 먹는 물고기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돌고기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코리안 알지이터가 될 것입니다. 비슷한 네이밍이 붙은 부류로 차이니즈 알지이터가 있는데 차이니즈 알지이터도 개별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이 시아미즈 알지이터는 종에 따라 최대 7에서 15cm까지 나름 크게 자랍니다. 시아미즈와 헷갈리게 유통되는 물고기는 나르는 여우 플라잉 폭스로 수조권에서 대중 없이 시아미즈로 판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비슷한 듯 하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수조권 사장님들도 대개 구분을 안 하시고 받은 이름 그대로 판매하셔서 플라잉 폭스가 시아미즈로 둔갑하는 일들이 덜어 있죠. 자세히 보면 체형이나 발색 그리고 역할의 차이가 많습니다. 플라잉 폭스도 개별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아미즈 알지이터도 대략 4종 정도의 사촌이 있습니다. 간간이 섞여 들어오는데 기능의 차이는 거의 없고 비슷비슷하며 외형의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국내에는 주로 어트릴리미스가 수입되죠. 시아미즈 알지이터는 부식기 제거에 탁월하지만 부식기가 퍼져나가는 속도 대비해서 마릿수가 턱없이 작거나 그 환경이 같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 이끼 제거에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미 이끼가 찬 거란 수조에는 효과가 없게 보일 수 있으나 수조 초기부터 함께 두면 잔잔한 이끼부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심각하게 이끼가 많이 낀 상태에서는 부분 환수와 조명 시간에 단축 및 먹이양 조절을 함께 해주시고 그럼에도 효과가 안 보일 때는 이끼 제거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아미즈 알지이터에게 간혹 밥을 많이 주면 밥만 묻고 있기는 안 먹는 돼지고기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밥은 밥대로 먹고 본인들이 처리 가능한 이끼는 이끼대로 먹습니다만 먹이를 덜 주는 환경에서 이끼 제거 효율이 좋습니다. 또한 기대하는 부식기 등의 제거는 유어보다는 커갈수록 즉 톱니와 같은 이빨이 발달할수록 효과가 더욱 보여집니다. 크기가 커진 시아미즈 알지이터들은 모스 등도 건드리기도 하니 모스를 주력으로 키우는 수조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자연에서는 바위나 자갈 등이 많고 나무뿌리가 물속에 잠겨있는 하천의 지류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류가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종의 특성상 유어기에는 무리지어 다니는 듯해 보이나 성장하면서 따로따로 놉니다. 또한 커가면서 은근 까칠해지는 성격 때문에 소형 수조에서는 폭군으로도 분류돼서 파양되는 경우도 많죠. 이럴 경우 5마리 이상 사육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기능성 어종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육할 에어가들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수온은 20에서 26도 내외가 좋고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pH는 약산성 6.0에서 약알칼리성 7.5 내외에서 사육 가능합니다. 먹이는 가리지 않고 다 먹지만 기본 베이스가 초식이고 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나친 육식성 먹이보다는 적절한 잡식성 먹이를 주는 것이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고 장기 사육도 가능합니다. 개인 수조에서의 수명은 10년 혹은 15년 이상도 거뜬히 사는 장수종입니다. 몇 년 안에 죽었다면 사육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 이끼 제거를 곧잘 하지만 은근히 커지고 까칠해져서 작은 수조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시아미즈 알지이터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